단숨에 읽는 요한복음 9장입니다. John chapter 9. 오늘은 특별히 주일 오후에 뒷산에 올라왔습니다. 네. 요즘은 주일 오후에 뒷산에 올라옵니다. 네, 산 공기 참 좋죠? 조용하고. 네, 이런 산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he passed on,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from birth, 태어날 때부터 blind, 눈이 먼 남자,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는 성경 버전은 다비입니다. 다비는 옛날 영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안이라는 전치사는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계속 지나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남자를 만나셨습니다.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should be born blind? 자, 제자들이 이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레바이, 누가 후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자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블라인드, 맹인인 채로 태어나다니요.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 이 사람의 죄는 아니겠죠. 왜냐면 태어난 이후에 장님이 됐으면 이 사람이 죄일 수도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의 죄입니까? 또? 그럼 부모의 죄를 왜 아들에게 전가가 됩니까? 이런 뭔가 궁금한 것이 있었겠죠? 자, 우리도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 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Jesus answered, Neither has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nifested in him.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 남자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neither A nor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의 부모도 아니다. But 하지만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그 안에서 manifested. 명시되다라는, 나타나다라는 말이죠. manifest, 나타나다, 표출하다라는 말이죠. 출현하다, 체현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나타내지게 하기 위해서 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의 지식의 제한 안에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 안에서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의 죄일지, 부모의 죄일지, 이게 뭘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하지만 이 영원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관점들이 있겠죠. 그런 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르겠다. 그래서 모르니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모르는 거, 지금 모를지라도 나중에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 그 어떠한 일이 그 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has sent me while it is day. 자, while it is day, 그것이 낮인 동안에, 낮 시간 동안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분의 일이 뭘까요? The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자, 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 밤이 오면 그때는 그 누구도 일할 수 없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밤. 그 밤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밤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낮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밤이죠. 지금 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밤입니다. 네. 어둠의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As long as I'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 2000년 전에 이들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대단하죠? 부럽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지금 제가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게또 다행스럽습니다. Having said these things,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mud of the spittle and put the mud as ointment on his eyes. 자,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having said 말씀하시면서, 자, 그분이 spat, 침을 뱉은 이 과거 시점보다 더 전에 일어났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having said라고 한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땅에, 이 ground는 땅이기도 하고요, 흙이기도 합니다. 땅에 있는 흙을 좀 이제 손으로 들어서, 집어들어서 그 위에다 침을 뱉으셨겠죠. 그 다음에 the spittle이라는 것은 침 뱉은 걸 말하는 거겠죠. 타액, 아, 침이네요, 침. 그쵸? 타액, 침. 자, 침, 침으로 out of, out이 생각된 거죠. 침으로 mud, 흙에 섞어서 이제 mud, 진흙을 만든 거예요. And put the mud as ointment on his eyes. 그리고 그 진흙, 그러니까 흙과 예수님의 침 섞여 있는 이 진흙을 ointment로서 눈에 발랐습니다. ointment, 안약 같은 거죠. 연고, 네, 연고. ointment, 연고네요. 네. 네, 연고, 연고로서 눈에 발랐습니다. 마치 약처럼 바르신 거죠. 아, 이거 보면은 아니, 침 더러워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걸왜 이렇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요? 왜 그러냐면 아예 그는 이 안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명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안구 없이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진흙이 그 눈에 들어가서 안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현상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안구가 없는 그 공간에 그 안구를 만드신 거죠. 그분의 침, 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신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흙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안구도 흙으로 만들고 그 안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어쨌든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흙으로 된 사람에게 흙으로 만든 그 눈을 눈에 집어넣으신 거죠. 홍해를 가릴 때도 그냥 갑자기 확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더라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다시 보시면. 그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갑자기 쩍 하고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현상을 이용하신 거죠. 하나님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자연 현상, 그 안에서 그분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이신 거고요. 자, 7절 보겠습니다. And he said to him,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사일로암이라고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Which is interpreted sent. 자,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이제 그에게 진흙으로 눈을 바른 다음에 말씀하신 거죠.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연못에서 가서 씻어라. 근데 그 실로암이라는 것은 interpreted, 번역이 되면, 번역을 하면 sent,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네. He went therefore and washed.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왔다. 온 거죠. 뭐 엄청난 기적이죠. 만약에 이것이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탑 뉴스감이죠. 완전. 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람들 믿지 않을 거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요. 태어나면서 아니 눈 안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됐다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은 예수님께 가능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The neighbors, therefore, and those who used to see him before that he was a beggar said, Is not this he that was sitting and begging? 자, 그러므로 그 이웃들, 그리고 그들 어떤 사람들이요? 그를 전에 보아왔던 사람들, used to 동사원형,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그를 규칙적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 이웃들이 그가 그를 어떻게 보았어요? 그가 거지인 것을 보아왔었던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눈이 멀쩡한 사람,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이 자가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었는가? Some said it is he, others said no, but he is like him. He said it is I. 몇몇은, 맞아, 그야. 그거 다른 사람 아니야. 근데 그와 비슷하게 생겼어. 라고 하는데, he, 여기 별, 스타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강조하는 거죠. 그가 said, 말하기를, it is I. 나 맞아요. 이제 그 자신이요. 나 맞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어. 여기서 구걸하던 그자 맞아. 근데 눈이 떴어. 눈이 떠졌어. 보게 되고. 이래서 지금 막 굉장히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죠. 감동 플러스 완전히 지금, 본인 자신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너무 좋기도 하고. They said therefore to him, How have thine eyes been opened?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눈이 어떻게 열렸어? 네,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눈 없이 태어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 이러한 일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He answered and said, A man called Jesus made mud and anointed mine eyes and said to me, Go to Siloam and wash, and have gone and washed, I saw. 그래서 그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말하기를 예수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anointed 발랐어. 요즘으로 하면 my eyes죠. my는 나의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라는 뜻으로 소유격으로 mine이라는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mine eyes 하면 나의 eyes, 나의 눈, my eyes라고 보시면 돼요. 내 눈에 발랐고 나에게 말하기를 실로암에 가서 씻으시오. 그래서 가서 씻었죠. 그랬더니 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They said therefore to him, Where is he? He says, I do not know.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대답, 묻습니다. 그 자가 어디 있나요? 그러자, 모릅니다. 라고 하죠. 자,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 기적이 벌어졌어요.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좀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이 이제 또그 종교인들의 귀에 또 들어갔습니다. They bring him who was before blind to the Pharisees. 자, 그들이 이제 그를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전에 그 맹인이었던 그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Now it was Sabbath when Jesus made the mud and opened his eyes. 자, 그때 그 당시에 예수께서 그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을 띄게 하신, 보게 하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정말 이 종교인들은 정말 무지한 자들이에요.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The Pharisees therefore also again asked him how he received his sight. 자,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란 말은 뭐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꼬투리 잡는 거죠. 그래서 또한 다시 이제 그에게 그가 어떻게 his sight, 그가 보는 것, 시야죠. 그의 시야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And he said to them,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거죠. He put mud upon mine eyes and I washed and I see. 아주 명료하게 말합니다. 아니,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고 나는 씻었고 나는 보게 된 것이요. 예. 근데 이게 말이 단순한 말이지만, 이거 완전히 기적 같은 불가능한 것. 시죠? Some of the Pharisees therefore said, This man is not of God, for he does not keep the Sabbath. 그러자 이제 이 종교인들, 이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고 있어요. Others said, How can a sinful man perform such signs? 이게 정확한 말이죠. 아니, 어떻게? 죄인이 그러한 그 기적, 이적,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없죠. 죄인은 행할 수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수 있는 게 기적인 거죠.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And there was a division among them.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division, 이 분리, 뭔가 그 다툼이 있었던 거죠. division 찾아보겠습니다. 분할, 분리. 서로 막 나뉜 거예요. 서로 나뉘어서 막 싸우는 걸 말하는 거죠. 자, they say therefore again to the blind man, What dost thou say of him that he has opened thine eyes? 자, 그러자 그들이 이제 그 맹인이었던 자였죠. 맹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만들었는데 만든 그 자를 당신은 뭐 누구라 생각하시오? 했더니 And he said he is a prophet.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선지자입니다. 라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The Jews therefore did not believe concerning him that he was blind and had received sight until they had called the parents of him who had received sight.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에 관해서 믿지 않은 거죠. 그라고 하면 이제 장님이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뭘 믿지 않았습니까? He was blind. 그가 장님이었다가 지금 눈을 떴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언제까지 그들이 그의 부모를 불러서 그 눈을 뜨게 된그 sight, 보는 거죠. 보는 것을 받은 것, 시야를 받은 그 자의 부모를 부를 때까지는 그가 전에 눈을 떴다라는 그리고 그가 이제 장인이었다 눈을 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asked him, saying, This is your son of whom you say that he was born blind. How then does he now see? 그들이 이제 부모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자가 당신들이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아들인데, 그런데 그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라고 부모에게 묻습니다. 20절입니다. His parents answered them and said, We know that this is our son and that he was born blind. 부모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아들인 거 알고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거 알고 있습니다. But how he now sees, we do not know. Or who has opened his eyes, we do not know. 하지만 그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He is of age. Ask him. He will speak concerning himself. 그는 나이가 있고 그에게 물어보시죠. 그가 그 자신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네,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답이 번역은. 자, 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아들 맞어? 근데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고 지금 보게 된다니 이 모든 게 사실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아들인 거 사실이고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거 사실인데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His parents said these things because they feared the Jews, for the Jews had already agreed that if anyone confessed him to be the Christ, he should be excommunicated from the synagogue. 그의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because, 왜냐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왜? For, 왜냐면 the Jews, 유대인들이 이미 동의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동의를 했어요. 뭐라고 동의했냐면, that 이하를요. 만약 그 누구든지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confess, 시인하게 되면 그는 그 회당으로부터 excommunicated, 제외된다는 말이죠. 찾아보겠습니다. 예, 추방, 파문하다는 말, 교회에서 파문하다, excommunicate. 이런 뜻이 있네요. 네. Excommunicate 잘안 쓰는 단어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 두려웠던 거죠. 이 부모들도 회당에서 쫓겨나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종교인들 맞죠? 그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척, 그리고 거짓말한 척, 그리고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잘못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지 않은 그런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On this account, his parents said he is of age. Ask him. On this account,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의 부모는 그가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 of age,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한 겁니다.
24절입니다. They called therefore a second time the man who had been blind and said to him, Give glory to God. We know that this man is sinful. 자, 그들이 다시 이제 두 번째 그 장님이었던 그 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왜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자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을 눈을 뜨게 한 자는 죄인이니 그 죄인이 어떻게 당신이 눈을 뜨게 만들 수 있겠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요라고 하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이 자는 그냥 이 예수란 사람은 죄인일 뿐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He answered, therefore, if he is sinful, I know not. One thing I know that being blind before, now I see. 그가 대답한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if는 whether란 말이죠. 나는 알지 못합니다. I know not. 옛날에는 이제 not을 일반 동사 뒤에 썼습니다. One thing I know, 내가 아는 그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전에는 being blind, 장님이었지만, now I see. 지금 내가 본다는 이 사실입니다. 당신들이 그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든 뭐라 하든 나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냥 사실 하나, 내가 장님 때 눈을 떴는 사실 이게 하나 나에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And they said to him again, What did he do to thee? How opened he thine eyes? 그제 그들이 또 그에게 묻습니다. 아,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소? 그가 당신의 눈을 어떻게 뜨게 만들었어? 하니까 이 똑같은 질문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합니다. 10번, 100번 대답을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He answered them, I told you already, and he did not, you did not hear. Why do ye desire to hear again? Do ye also wish to become his disciples? 그가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거죠. 아니, 벌써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듣지도 않으면서 왜 다시 들으려고 그 desire 정말 원하느냐.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느냐. 이러자. 네. 이들이 이 종교인들 이제 뭔가 좀 하나님 율법을 안다고 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이제 화가 났겠죠. They railed at him and said, "Thou art his disciple, but we are disciples of Moses." 그들이 그에게 railed. 자, 뭘까요? rail이란 말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rail이지만 이제 여기서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울타리로 둘러싸다란 뜻이네요. 레일을 깔다. 예. 레일이란 철도, 이 뭐라고 하죠? 위에 보면 그냥 철도, 예, 그냥 레일 철도라고 하죠. 근데 이걸 동사로 했을 때 레일을 깔다, 다시 말해서 칸막이를 치르다, 울타리로 둘러싸다란 말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위에 이제 모여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모여서 하는 말이, 너는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네, 모사가 훨씬 중요하고 훨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 거죠. 저자는 그냥 죄인일 뿐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금 비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9절입니다. We know that God spoke to Moses, but as to this man, we know not whence he is.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분명히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자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 Whence가 where일 겁니다. 자, 어디로부터, 그렇죠? From where네요.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네. 어디로부터 그가 존재하고 있는지, 왔는지 이런 표현이죠. 옛날 영어이기 때문에 Whence he comes, where he comes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옛날 영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The man answered and said to them, Now in this is a wonderful thing that ye do not know whence he is, and he has opened mine eyes. 자, 그러자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또 계속 답답한 거죠. 그러면서 좀또 놀랍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 이제 비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 이 안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군요. 다시 말해서, 정말 놀랍군요. 놀랍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데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But we know that God does not hear sinners, but if anyone be God fearing and do his will, him he hears.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내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정말 어떤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그를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거 나도 무식한 나도 알 것 같은데 당신들은 모르다니 이거 참 wonderful thing 놀라운 일이군요 라고 하면서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Since time was, it has not been heard that anyone opened the eyes of one born blind. 자,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부터, 네, 그러니까 창조 이래로부터, 태초부터라는 말인 거죠. 자, 이것은 그것은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에요. That 이하가 뭐냐면 어떤 자가 one born blind 태어날 때부터 그 장님인 자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그것은 이 태초 이후로 시간이 있은 이후로 아무도 들은 적이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도 여러분들은 나를 내게 눈을 뜨게 만든 자가 누구인지 모르다니 참. 참 황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If this man were not of God, he would be able to do nothing. 만약에 이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법 과거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They answer, 34절입니다. They answered and said to him, Thou hast been wholly born in sins, and thou teachest us, and they cast him out. 그들이 이제 화가 나서 그에게 답변합니다. 말합니다. 네가 홀리 완전히 하세요.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고 듣느냐 하면서 그를 내쫓았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 내쫓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회당에서 완전히 파문시켜 버린 거죠. 자, 이런 참 이 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종교인들은 지난번에 제가 종교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입으로만 거룩한 척 하는 사람,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척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종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상이죠. 자기가 만든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종교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기가 생각하는 안식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그분을 쫓는 사람들까지도 파문시켜 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런 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진짜 마지막까지 가라지일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Jesus heard that they had cast him out, and having found him, he said to him, Thou dost thou believe on the Son of God? 예수님께서 그들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자를 쫓아낸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뇨? 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He answered and said, And who is he, Lord, that I may believe on him? 그자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여?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라고, 로드라고 말하면서 지금 말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지금 모르고, 하늘 아들이신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당시 로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로드라 하면 조금 이렇게 높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And Jesus said to him, Thou hast both seen him, and he that speaks with thee is he.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분과 그분을 보고 있고 너와 함께 말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다. 다시 말해서 네가 보고 있는, 그리고 너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 바로 나가,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And he said, I believe, Lord, and he did him homage.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믿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는 거죠. Homage, 존경, 경의, 신종의 주종관계, 정말 그분을 주로서
여기서 말하는 로드는 앞에서 말하는 로드와 다른 겁니다. 앞에서 로드는 레바이, 선생의 관점에서 부르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로드라고 한 거겠지요. 네. And Jesus said, For judgment am I come into this world, that they which see not may see, and they which see may become blind.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나는 이 세상에 그 심판을 위해 왔다. 근데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 see not 여기까지 읽는 거죠. 보지 않는 자들을 보게 하고, 자, which는 예전에는 옛날 영어에서는 who 대신에 which를 썼습니다. 사람을 받을 때 관계되면서는 who만 으로 알고 있죠. 예전에 which도 썼어요. 그래서 see not 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may see 볼수 있게 하고 and they which see 그리고 보는 자들이 may become blind 그 장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이 세상에 내릴 심판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는 자들 보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심판은 바로 구원을 위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And they which see may become blind. 그리고 여기서 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이 뜻은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죄다.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인데 자기네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실은 너희들은 장님이야라고 저지만 심판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신 거죠. 이 심판은 최후 심판 이런 심판하고 좀 다른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40절인데 And some of the Pharisees who were with him heard these things and they said to him, Are we blind also? 그러자 그와 함께 이런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와서 그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장님입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도 눈이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럼 장님인가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곧 눈을 뜰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Jesus said to them, If ye were blind, you would not have sin, but now ye say we see, your sin remains. 예수님께서 지금 질책하시는 거죠. 만약 너희들이 장님이라면 너희는 죄가 없었을 것인데, 하지만 지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알아. 우리는 지식이 있어. 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들을 이제 심판하신 겁니다. 너희는 본다고 말하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장님이야. 라고 저지먼트 하시고 계시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